여러분 안녕하세요. 송경의 전경면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공수마을에서 용공사 가는 쪽 갯바위에 제가 원투 낚시를 나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랫번에 자리, 이 자리를 제가 영상 올렸던 자리에요. 여러분들 포인트만 한 대여섯 군데 소개를 시켰던 자리인데 오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첫 분에 원포역에서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옛날엔 참 많이 했던 자리에요. 제가 이제 뭐 요새 들어서 또 무슨 고기가 나올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장에 나와서 지금 낚시 채비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저 낚싯대 지금 여러분들은 뭐 쓰게 된다면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부어졌지 현장에서. 그쵸? 이제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이 부어졌다 계속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전에 이 순간 접착제하고 여러분들이 낚시하는 사람들은 필수예요. 그 삽보다든지 야설이다든지 삽보다든지 여러분들이 가져 돌아다니시면은 술기 건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에 보면은 첫째 제일 앞에 1번 거 보시게 된다면은 1번 거 지금 이렇죠. 그쵸? 1번에서 이렇게 조금 부하지가 있죠. 자, 여러분들 사전에 이거 뺐습니다. 제가 요 안에 거를 나이터 불로 찢어서 뺐습니다. 이렇게 뺐고, 자, 지금부터 낚싯대를 한번 건치 보겠습니다. 자, 사전에 제가 간단하게 빠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본드 위에 딱공까지 열었습니다. 분리했죠. 자, 여러분들, 요때, 본드에서 이 안통으로 이어주십시오. 본드 안통으로 이렇게 이어주시고, 자, 이렇게 묻었으면, 자, 묻었다 싶으면은, 톱이야 되겠네. 자, 요때, 손가락 위에다가 딱 올리 나눠 놓고, 여러분들, 바짝 끼어주십시오. 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다 하고 나면은, 여기에 묻었던 본드를 닦아주십시오. 뭐, 화장지다든지. 자, 잘 됐거든요. 이제 앞에 출만 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낚싯대를 같이 수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자, 지금부터 제가 원투를 치고 한번 입질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고기 나오는 거는 제가 사진 영상을 좀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 자체는 요렇게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따라 하지 마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돌려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당겨보면 팔자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따라 하지 마십시오. 자투를 끊고 그 다음 제 핀 도래
있는 거를 여기에다가 핀 도래를 빼내시고 끌어주죠. 끌어준 거 요거 잠가줍니다. 자, 낚싯대 한번 펴볼게요, 여러분들. 추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제가 추를 지금 현재 20문매를 사용을 했습니다. 낚싯대는 찌 낚싯대 3호대입니다. 자, 앞에 나가서 캐슬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캐스팅하고 왔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거랑 여러분들께 제가 사진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영상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의 천장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수마을에서 용궁사 가는 쪽에 갯바위에 지금 낚시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여기에 왜 왔느냐 하면은 아랫번에 제가 영상을 몇 개 올린 적이 있었어요. 쭉 붙여가지고 한 6군데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는데, 자, 오늘 여기에 지금 현재 첫 번에 원크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합니다. 지금 낚싯대는 폐지가 있고요. 자, 지금 간간이 입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가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소다리가 터지면 또 여러 개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도레미가 나왔습니다. 자, 도레미가 나오고 우의 바늘은 우의 바늘을 잘리네요. 안에 봉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의 바늘은 날라갔고, 자 밑에 바늘에서 봉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기는 여러분들 살려주겠습니다. 자, 1부 영상은 여기에서 한번 마치도록 하고 다음 캐스팅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아봤는데 입질 밖에 바닥에 여글렘이 없었습니다. 여글렘이 없었고 이 바늘에서 바늘 미늘이 있는 데서 이렇게 되는데 미늘 있잖아요. 거기에서 바늘이 다 펴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펴지더라고요. 펴지는 걸 오늘 두 번이나 입질 받고 했는데 그거는 무슨 고기인가 모르겠고 오늘 이렇게 낚시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다른 장소에서 여러분들께 또 다른 곳에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또 재미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낚시하는 시간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오래 가지는 않고 저 남은 대로 또 바쁜 일이 있고 이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좋은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제가 확실하게 좀 노력을 좀 해보는 결과로 여러분들께 고기 잡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오늘 같이 이렇게 하면 하고 영상 보고 고기 들뜸을 하는 거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찌낚시 할 겁니다. 그거는 원투에서는 그런 잡는 고기가 좀 드는데 찌낚시 할 때는 제가 그런 모습을 좀 많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동의 전남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청개비를 쓰고 남을 때 보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관하는 방법. 자, 저 지금 현재 미끼를 이만큼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봉투 안에 보면 이 봉투 안에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까? 이게 모래입니다. 모래. 백사장에서 모래를 따가지고 저는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끼를 쏘고 남는 거는 모래에다가 봉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숯꽃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쏘고 남는 거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해서 보면은 모래에다가 뭉쳐놨기 때문에 이 모래에다가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기 자체는 지렁이가 쓰고 남았을 때 요거를 갖다가 너무 차분 데다가 보관을 하지 마시고요. 냉장실에 보관을 하시게 되면 냉장실에다가 보관을 하시게 되면은 보통 한 3일서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요 또 하나의 장점은 뭐가 좋느냐 하면은 이게 자체가 바늘에 낄 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바늘에 낄 때 모래를 뭉쳐놓으면 한번 봐보십시오. 아무리 초보자들도 지렁이 겁을 내는 사람들에도 요거 자체에서는 바늘이 금방 잘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바늘을 하나를 아유 바늘 다 썼네. 아까 이 바늘 있던 거를 바늘을 잘라버리는데 자 여러분 바늘이 여기 있습니다. 자 바늘에 제가 한번 낀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렁이도 싱싱하고 지금 모래에다가 묻힌 지렁입니다. 그렇죠? 모래에다가 묻힌 지렁인데, 자, 바늘에 한번 끼 보겠습니다. 자, 바늘에 바늘에 낑구게 되면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한번 올려주고 한번 목줄까지 이렇게 올려주고 자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목줄까지 자 여러분들 지금 요렇게 요렇게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도움받죠. 밑에는 지금 바늘이 거의 다 왔지. 밑에 꼬리 부분만 지금 요래 되어 있지. 그쵸? 자,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으면 제가 바늘을 빼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바늘 끝에서 지금 얼마나 정도 되는가? 바늘 끝 보이지?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목줄까지 지금 내리, 목줄에다가 지금 내릴라 그라 하더라도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방법이 많아요. 자, 여기에서 요 애를, 요 애를, 요 바늘, 미늘이 있는 데를 잡고, 미늘이 있는 데를 잡고, 이거 빼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늘이 있는 데를 잡고, 자, 이렇게 하면 쭉 빠지지.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바늘 빠지고 나가고 있죠. 자, 바늘 빠졌습니다. 자, 이 지렁이를, 금방 바늘에서 뺐던 이 지렁이를 다시 제가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인가 놓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패션이다 하면 잘 아시죠? 패션 지렁이다 하고 지금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지금 머리 있는 쪽은 요 머리 사는 것 같고 한번 해볼게요. 좀 비실비실하네 지렁이가. 자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는 지금 바늘 기가 있는 데입니다. 바늘 기가 있고 요 지금 약 한 2cm 이상은 지금 바늘에 며칠 안 했습니다. 목 부분에서 여기거든요. 자, 나머지에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은 이렇게 지금 내가 있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이렇게 엮고, 자, 입에서 엮고, 일단 한번 빼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빼고 난 뒤에 지렁이를 목줄까지 올려줍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빼시고, 지금 요 목줄에 올라온 거 보이실 거예요. 그쵸? 목줄에, 위에 올라온 거를 보이는데, 다시 바늘로 지렁이를 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바늘에 이렇게 이어가지고 자 민물에 다닌 것처럼 민물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막 이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가 내 나름대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뭐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진행하는 방법이겠지만 제가 또 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